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어머니,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온갖 세상 풍파를 헤쳐나온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서의 김하정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미 1세대 공부 여러분들에게는 추억 속에 또는 향수에 젖어있는 이름의 가수 김하정. 그는 1969년 영화 사랑, 이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추억은 이광수 선생의 원작 소설 사랑을 영화한 것입니다만 바로 그 전 영화의 테마 뮤직을 불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MBC 라디오 주제가였던 야생화, 그리고 이어서 한국연예사의 한 획을 긋는 뮤지컬 데뷔작들에서 연주의 부인 애랑역을 맡아 실제로 살짝의 옷을 불러서서 오르게 됩니다. 이 청순한 미호와 그리고 축중한 연기력까지 갖춘 이 다자의 단어만 그녀의 진목은 이어 우리 인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한산 아가씨를 발표할 때 그 절정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감동시키는 당당한 여자 김하정을 축하합니다.